listening for you to tell me you're ready to talk.위기의 한반도에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를 몰고 온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절반을 지나 후반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인 이른바 포스트 평창은 한반도가 당면할 새로운 국면임을 누구나 예감할 수가 있죠.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마지막 두 개의 선택지를 내밀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끝까지 최고의 압박을 계속하겠다라는 카드고요. 두 번째 카드를 보겠습니다. 하지만 열려있는 대화의 문이 존재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nd last week, the Olympics, we were proud to cheer on Team USA. But we were also proud to stand with our allies and make it clear to the dictator in North Korea that we will continue to bring all economic and diplomatic pressure to bear until they stop threatening the world and abandon their nuclear weap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once and for all. 자, 미국이 북한을 향해 제시한 첫 번째 카드, 선택지입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북한을 향한 입장, 여태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그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까지 늘 강조해왔던 것처럼 최대의 압박입니다. 최대의 압박만이 북한이 비핵화라는,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대의 압박만이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지금 펜스 부통령이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평창에 오면서부터, 평창에 오기 전부터 해서 평창에 돌아간 이후로 계속 똑같은 얘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겠죠. 물론 무조건 대화가 아닌 핵폭이라는 대전제를 깔고 있는 그런 대화는 분명합니다. What is the carrot that you're dangling for North Korea to convince them to talk? We're not using a carrot to convince them to talk. We're using large sticks. And that is what they need to understand. Are successful over the course of the next 8 to 10 months, diplomatically. 8 to 10 months. That's how much time you have to get this done? I'm going to use all the time available to me. Our diplomatic efforts will continue until that first bomb drops. We keep our channels open. I'm listening. I'm not sending a lot of messages back because there's nothing to say to them at this point. So I'm listening for you to tell me you're ready to talk. 이 말이 가장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폭탄이 북한에 떨어지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외교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즉 대화의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지만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에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이 분명히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북한도 나에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말해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폭탄에 떨어진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하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결국 폭탄으로 가겠다. 이런 뭐 반대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화를 위해서 단근을 들 일은 없다. 결국 더 커다란 채찍을 들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게 아까 전에 이제 또 최대의 압박 카드와 그리고 대화 카드가 양쪽에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두 개의 카드가 따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그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결국 네. 최대의 압박과 강한 채찍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처해 있는 위치를 분명히 알고 더 강하게 압박하기 전에 비핵화 협상에 나와라 이런 이제 주문을 양쪽에 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양쪽의 입장,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북한을 향해 던진 두 가지 선택지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 돈줄 묶고 거기다 군사적인 제재, 선제 타격이라는 폭격까지 하면 과연 견딜 수가 있겠느냐라고 첫 번째 선택지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선택지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핵을 포기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게 어떻겠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미국은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사실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항상 이 입장을 보수해왔던 미국의 입장이죠. 네, 미국이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고 미국은 북한의 핵을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안 되는데 현재 미국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북한이 현재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김여정을 보내서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일단 제의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이 급하긴 급했구나. 그래서 조금만 더 압박을 하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를 이렇게 내비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대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더 강력한 압박을 해서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이렇게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지금 백악관과 국무부 입장을 밝힐 때 보면요. 지금까지 많이 언급되었던 선제 타격 또는 블러디 노즈, 코피 터뜨리기 전략 이런 단어 자체를 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북한을 좀 자극하는 것은 좀 피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단어적으로는 그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뭐 그 파이어 앤 퓨리라든지 그런 그 강력한 단어는 없었는데 네. 저는 그 방금 그 틸러슨 장관의 저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그동안 틸러슨 장관이 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멘트였다. 네. 이게 정말 무서운 그 말이구나. 왜냐하면 네. 틸러슨 장관 항상 외교적인 해법을 하겠다라고 주장해왔고 또 백악관의 분위기에 밀려서 압박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자기는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뭔가 떠밀려서 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자기는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 대화할 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첫 번째 폭탄을 떨어뜨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틸러슨 장관의 유일한 그 비둘기파라고 할 수 있는 이 틸러슨 장관이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진다라는 저 멘트가 북한에게 주는 어떤 압박감은 상당히 강력할 것이다. 네. 그러나 이제 이 틸러슨 장관이 자기는 자기의 임무는 북한에게 나는 항상 대화하려고 하는 채널이 열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난 그들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네. 그 대화할 준비는 비핵화하겠다라는 그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다리고 네. 있다라는 그런 압박을 동시에 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화하겠다는 의지, 즉 메시지를 전달하고 표시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하는 거다라면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죠. 이제 미국과 북한이 서로 간에 지금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북한 뭐 우리 급할 거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또 며칠 지나니까 또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또 분위기가 또 바뀌고 해서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사실 김정은의 신년사로 인해서 불과 한 달 만에 완전히 이 폭포수처럼 그 갑자기 급류가 변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왔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북한이 시동을 걸고 달리지 않으면 도저히 한 달 만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네. 따라서 북한이 먼저 대화를 한다. 뭐 이거는 이제 틸러슨 장관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네. 네. 미국에서 뭐 블라디 노우즈 작전이라든가 아니면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아직까지 평창 올림픽 개최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해서 네. 남북 간의 현재 대화가 와갔지 않습니까? 네. 이런 와중에 갑자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겠다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한국민의 분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말을 일단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이 현재 노동신문을 통해서 그다음에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다음에 한반도 주변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네. 것을 자기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후퇴와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군사적 옵션을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북한은 현재 그걸 완전히 먹었습니다. 네. 북한은 과연 미국이 제시한 이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북한이 압박을 더 견딜 수는 있을까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제대로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자금을 관리하는 이른바 39호실에서 30년 동안 일하다 탈북한 이정호 씨의 증언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미국의 선제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북한 간부들과 주민들 속에서도 미국의 선제 공격에 대한 공포가 확산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평창 올림픽 이후 이때도 지금 상황이 항상 계속 그 숨통이 조여지고 상황이 긴급함으로 남한 대통령과 남한 정부를 앞세워 대북 제재 구멍을 내려고 총 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자, 북한의 자금을
담당했던 김정은의 자금을 담당했던 리정호 씨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가야지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의 상황 굉장히 심각한 것이겠죠? 그렇죠. 뭐 김여정이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가장 심각하다는 증거고 또 이종호 씨는 이제 북한에서 김정일에게 외화를 바쳐서 세 명이 공화국 용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니까 가장 그 자금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북한은 돈줄을 조이면 이게 숨통이 조여오고 그게 벼랑 끝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적어도 올해 3, 4월에 그 벼랑 끝이 북한에게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다. 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